TV. 자, 계속해서 NA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야, 팀에이시 그 블라디미르 룰루 완전히 미쳐 날렸어요. 그렇죠. C9 선수들 중반까지만 해도 탑 억지기 밀어내면서 라인전 주도권 잡아가고 있었고 오브젝트인 드래곤도 앞서 나가고 있었었는데 마지막 바로 난 타 때 진짜 팀의 선수들이 저력을 보여주면서 게임을 승리를 가져가게 됐죠. 그래도 마지막에 또 스르시 선수의 예, 전매 특허죠. 인성 폭발. 그렇죠. 정글 몸에게 키를 맡기는 정말 잔인한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세 번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 네 번째 경기. 아, 코리안 더빙입니다. 자존심 대결이죠. 그렇죠. 팀 임펄스와 윈터 폭스 경기 준비 중에 있는데 일단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 임펄스와 윈터 폭스. 윈터 폭스는 현재 5승 10패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팀 임펄스 C9이 미끄러진 상황에서 이제 3위권을 노려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임펄스 선수는 이번 경기 승리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일단 팀 임펄스 선수 같은 경우는 라인전도 무난하게 잘하고 라인 운영에서도 특출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기대가 됩니다. 거기다 러쉬 선수 최근에 날카로운 갱킹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주기가 기대가 되고요. 거기다 윈터폭스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에서 바텀 듀의 안정성과 강인함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탑과 정글러의 활약상이 조금 떨어졌다 보니까 그 활약상을 이번에 다시 한번 꺼내게 될지도 기대가 되고요. 진짜 말 그대로 어제는 헬 리오스였습니다. 약간 좀 아쉬운 경기, 이제 궁극기 활용이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이제 갈고 온 거예요. 그렇죠. 세주안이 궁극기가 6번인가 7번 썼는데 맞은 거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플레이하게 될지 오늘 네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알텍이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겐 라인에 입성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 구도인데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일단 네, 확실히 4주차 경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Tristan, so we just all call him Tristan. It feels really good to have someone back in the coaching position. I don't think that Paragon filled it the same way that Tristan is, and so he's been like a really good force and like sort of making sure we play like a team and making sure we're focused in scrims because we didn't really have that before. So to me, it feels like effectively we were playing at the beginning of the split without a coach, and now we finally have one. 이제 뭐 포베터 선수가 이제 새로운 코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뭐 파라곤 코치도 괜찮은 코치였다 라고 이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아까 전에 했던 말을 계속하면은 4주차 경기 때 포베터 선수와 샤오웨이샤오 선수의 라인전 구도에서 포베터 선수가 완벽히 압도해 나가면서 그때 무난한 승리를 가져갔던 윈터폭스 선수의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샤오웨이샤오 선수 최근 경기 뭐 카소스라던가 야수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기 라인전에서 저 이제 4주차 때처럼 포베터 선수에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과연 이번 플레이 어떻게 될지 뭐 이제 파라곤 코치가 이제 잠시 얘기가 나왔는데 파라곤 코치는 이제 선수로 복귀를 했고 이제 서브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이 NALCS 이제 총 이제 골드 획득량에서 그렇죠. 단일 경기 골드 획득량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파라곤. 한 번, 두 번 나왔는데 3위를 기록하는, 대단합니다, 역시.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경기 팀 임펄스와 윈터폭스. 일단 팬픽 들어왔는데 팬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오카이는 거의 기본적으로 배이 되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임팩트 선수의 이렐리아라던가 모르가나 리신도 배인데 간수인데 카서스. 그렇죠. 샤오웨이샤오 선수의 카서스 장난 아니었거든요. 세주아니까지. 지금 일단 미드 챔피언인 카서스를 제외하고 임펄스 선수는 탑과 정글만 배내주고 있죠. 이어서 럼블까지 지금 아예 한국의 선수들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포베터 선수의 제드 강력한 모습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마지막 밴 픽은 제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마지막 밴. 자, 임팩트와 러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아니면은 아발론 선수의 룰루도 어느 정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자, 마지막 밴 렉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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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글 두 개 배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윈터폭스 선수들 니달리가 살았다는 게 조금 껄끄러울 수가 있거든요. 자, 윈터폭스의 마지막 배는 뭡니까? 리산드라도 열려있고. 자, 하지만 헬리오스랑 러쉬 둘 다 리신을 좋아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니달리를 배너라면 리신을 가져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마지막 밴 레오나. 자, 일단 아드리안 선수의 챔피언포까지 한번 건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리신이라던가 헤카린, 그렇죠, 헤카린. 네, 있죠. 그렇죠, 헤카린도 살아있기 때문에 헤카린도 충분히 가져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헤카린 등장했습니다. 임펄스 아직 정글인지 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윈터폭스 쪽으로 픽이 넘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헬리오스 선수 즐겨 쓰는 리신도 살아있고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약간의 너프를 먹긴 했습니다만 니달리 정글도 살아있고요. 누누, 그렇죠, 누누 헬리오스 누누 좋아하거든요. 누누 잔나 선택했습니다. 자, 누누 잔나가 나오게 될 때 투원딜 체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딜러가 코그모라던가 징크스 이런 도주기 없지만 강력한 챔피언을 꺼낼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윈터폭스. 자, 일단은 뭐 리신과 네, 리신과 니달리 왔다 갔다 해주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 러쉬 선수 헬리오스 선수 둘 다 한국 선수고 거기다가 약간 리신도 잘하고 니달리도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약간 도발을 해주고 있네요. 제가 그레이브즈와 니달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임펄스. 자, 윈터폭스 쪽으로 픽이 넘어왔는데 네. 아, 벨코즈는 예, 정말 오랜만에 보긴 하네요. 네. 그렇죠. 나온 적은 있나요, 벨코즈? 대회에서 사용했던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기 때문에 벨코즈는 잠깐 접어두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포벨터 선수 지금 남아있는 미드 챔피언 하면은 자신이 즐겨 쓰는 르블랑도 있고요. 아니면 최근에 승률이 좋은 제드도 살아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미드를 숨길지 아니면 오, 그렇죠, 그렇죠, 제드 숨길 필요 없죠. 룰루까지 선택을 하면 이제 아발론의 선택은 룰루였어요. 역시 룰루를 살리자마자 아발론 선수 플레이 안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가져가야죠. 나왔으면 가져가야죠. 네, 일단은 코그모 뭐 루시안 코그모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아드리안 선수 즐겨 쓰는 쓰레쉬도 남아있기 때문에 쓰레쉬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면은 지금 조합이 약간 헤카림이 있다 보니까 애니 서포트도 충분히 생각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애니 비아를 일단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자, 좀 코그모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쓰레쉬. 그렇죠, 쓰레쉬 살았거든요. 지금 이제 미드 제드를 상대로 오! 옐로우스타 선수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네, 레모네이션. 아, 네, 레모네이션. 네. 하지만 쓰레쉬 야스오. 또 야스오? 이거 제드 상대로 야스오가 괜찮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오늘 시아웨이션 선수만 야스오를 플레이해서 1승 1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이거 야스오 픽 어제도 물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솔직히 대회에서는 잘 모르겠으면 솔로랭크에서는 야소가 정말 부정적인 챔피언이거든요. 그렇죠. 라인존도 일단 너프를 심하게 먹었기 때문에 라인존도 안 좋고요. 라인존에서 무너지면 그대로 한타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한타도 안 좋고요. 하지만 어제 샤오웨이샤오 선수 라인존 무난하게 버티고 라인 운영까지도 좋은 모습 보여줬었기 때문에 야소 한번 기대해볼만 하고요. 트위치! 자, 이거 진짜 원딜 하드캐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 생각해보면 룰루가 있었을 때 트위치가 은신하고 룰루 이동속도 버프 받고 끌어올리는 피 받고 끌어올리는 피 받고 잔잔한 실드 받고 쭉쭉쭉 가서 팍팍팍팍 그렇죠, 그냥 녹이는 겁니다. 그렇죠, 무차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트위치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죠. 야, 진짜 이거는 예, 알택이 희망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또 거기다 파바바박 쓰면은 사거리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트위치가 멀리서 딜을 넣어줄 확률 굉장히 높고 거기다 잔나와 룰루 서포팅해주는 챔피언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팀 임펄스 선수들은 무는 챔피언이 정말 하나밖에 없거든요. 헤카림밖에 없습니다. 네. 헤카림만 어떻게 해서든 잘 버텨내면은 좋은데 헤카림이 이제 그 딱 밀어낼 때 살짝 에어본이 되기 때문에 그걸 야소가 잘 파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거의 예 인물 그렇죠. 수준인데 그렇죠. 약간 쓰레쉬가 이 사슬 채찍 썼을 때보다도 더 이 긴박하기 때문에 진짜 요만큼 정말 그러니까 요만큼 듭니다. 말 그대로 그냥 살짝 밀려났을 때 어이쿠 할 때 그 찰나의 순간이에요. 야소는 궁극기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알키 빡
꽉 누르면 고전의 때까지 눌러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소가 과연 이 어떤 식으로 변수를 만들어낼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건 윈터폭스는 확실하게 원딜에게 모든 걸 몰아주는 조합. 이제 뭐 알텍이 희망이다라는 걸 이미 이제 알았어요. 윈터폭스. 그렇죠. 여기서 알텍 선수가 크지 못하게 되면 물론 제드가 있긴 합니다만 데미지 딜루스가 엄청나게 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의 네 번째 경기 팀 임펄스와 윈터폭스 코리안 더비 시작됐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죠. NALCS 스프링 8주차 두 번째 날의 네 번째 경기입니다. 팀 임펄스가 블루, 레드가 윈터폭스입니다. 뭔가 이게 코리안 더비라고 해서 탑과 정글러의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경기 윈터폭스 선수는 바텀 듀오를 주목하고 싶고요. 네. 거기다 팀 임펄스 선수는 미드 야소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제 경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신기한 픽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일단 팀 임펄스 선수들이 한번 뭉쳐 있습니다. 자, 한번 가는데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자, 스래시 지금 아직까지 스킬 안 변했기 때문에 아, 저 이거 봤습니다. 부실 수 있죠? 네. 일단 야소가 10골드 먹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득 많이 챙겼죠. 정말 큰 이득이네요. 그렇습니다. 10골드도 이제 10원도 모으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네. 네, 굉장히 좋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먹었네요. 야, 부자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 네, 여기서 렌즈까지. 아, 5골드까지 챙겨가면서 15골드 챙겼거든요. 이야, 15골드나 먹었어요. 그렇죠. 저거 이야.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 도랑고가 포션을 사면 5원이 남는 걸로 알거든요. 네. 거기다 하면 집으로 귀환해서 이 포션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일단 예, 네. 타워 쪽에 있네요. 거기다 야소 CS 두 개 먹었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인전에서 일단 주도권 잡아가네요. 야소가 제드 상대로 골드를 먹은 거를 이제 제외하고 시야를 차단했다는 점도 굉장히 좋죠. 그렇죠. 저런 식으로 시야를 차단하게 놓으면은 누누가 어디서 정글을 시작하는지도 알고 라인 수합의 의도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탑에 이제 트위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죠. 팀 임펄스 선수들은. 자, 다 미니언 뭉칩니다. 알텍. 자, 임팩트가 다 그냥 다 다가왔어요. 네. 윈터폭스 선수들 라인을 뭉쳤다 보니까 팀 임펄스 선수들의 쓰레쉬도 라인을 뭉쳐가지고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냥 임팩트를 뒤쪽으로 몰라놓고 있고 아발론과 헬리오스 역시 함께 합니다. 쓰레쉬가 일단 미드 쪽으로 간다는 핑 찍혔어요. 자, 야소 일단 아껴두고 있죠 쓰레쉬. 자, 갑니다 쓰레쉬. 아드리안. 자, 사슬 찍찍 들어갔고 길게. 자, 포벨터 하지만 둘 다 탈진이기 때문에 잡기란 어렵고요. 저런 식으로 데미지만 놔줘도 야소가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기 때문에 좋은 갱 이제 로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야소는 이미 포션에 빠졌고 자, 블루 챙겼고 칼이 오고 있어요. 자, 여기 핑 찍고 있습니다. 어지럽게 핑 찍고 있어요. 이제 라인 밀리고 있는 구도에서. 자, 이거 CC가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임팩트 선수 잡을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요. 니달리 일단 뒤쪽에 있고요. 아발론 1렙 스킬 일단 도와줘 픽스였습니다. 자, 아, 그냥 네. 이동하네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경험치를 4명이서 나눠먹기 때문에 약간의 손해는 봤죠. 윈터폭스 선수들이. 네, 나름대로 좀 야심찬 갱킹을 준비했습니다만 러쉬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이브는 실패로 돌아갔고요. 그렇죠. 거기다 또 방금 전에 쓰레쉬의 로밍 플레이로 야수가 어느 정도 미드에서 제드를 상대로 숨통이 트였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제지 아발론 바텀 라인으로 순간 이동 활용해서 내려왔죠. 자, 윈터폭스는 항상 초반에 탑과 정글이 함께 다니다가 이제 라인 돌아와서 이제 경기하는데요. 그렇죠. 항상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시야 싸움의 시작을 거는 거 윈터폭스 선수들 쪽이 조금 더 넓었습니다만 이건 약간 위험합니다. 알티니 물렸어요. 네. 위험해요. 일단 전면에서 전면 따라 붙고 있죠. 팔찌까지 걸렸고요. 점화까지 걸렸습니다. 뒤쪽에 니달리. 러쉬 이제 창 맞추는 순간 게임 자, 달라져요. 창 맞았어요. 창 맞았어요. 일단 실드 걸어 컨트롤까지 쓸어갖고 쓸어내기. 글리브도 약간 위험한데 전면이 일단 살아있거든요. 퍼스블러드 임팩트가 가져갑니다. 러쉬 선수의 창도 데미지가 들어갔고 아드리안 선수 정말 전면 사슬 채찍으로 기가 막히게 끌어줬고요. 그렇죠. 임펄스는 지금 어디가 강점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쇼웨이 쇼. 너무 거금하죠. 네. 네. 윈터폭스는 알텍만 잡으면 게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공식이 어제 경기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어제 경기 잠깐 말씀드리면 헬리오스 선수도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아발론 선수도 룰루를 플레이하긴 했습니다만 자신의 팀원도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줬다시피 알텍 선수만 무너뜨리면 윈터폭스 선수의 전략이 완벽하게 붕괴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지금 조합 자체도
트위치의 진짜 올인 조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트위치를 계속해서 성장을 말려놓는다면 지금 이 팀이 임펄스 더 안전하게 경기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 임펄스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탑을 갱킹을 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텀 듀오를 말렸어요 일단은. 네. 일단 칼라브리 먹고 뒤쪽으로 빠진 헬리오스 러시 선수 이제 오니까 없네요. 크게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누누가 이번 임팩트 선수를 노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CC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노릴 수가 없죠. 누누 정글이거든요. 게다가 임팩트 1킬 먹고 지금 신발 맞춰놨습니다. 자 여기서 알텍 또 위험해요. 알텍! 자, 일단... 은신! 또다시... 일단은 아드리안이 안 보이는 걸 이용을 해서 일단 다 피했습니다. 알텍 그렇습니다. 사슬 채찍과 사형 선고를 쓰긴 썼었는데 아무것도 맞지 않으면서 결국 알텍 선수가 투명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잘 살아나갔죠. 그렇죠. 확실히 은신이 좋아요. 자 거기다가 지금 니달리가 있는 쪽에 핑이 찍혔고 니달리가 탑 쪽으로 이동하는데 알텍 선수 지금 전멸 없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라이만 압박 넣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알텍. 자 니달리 가려고 하는데 다시 빗나갔죠. 지금 역시 이 게임의 승리 공식은 알텍 선수기 때문에 니달리도 바텀이나 미드를 가지 않고 그냥 알텍 선수만 계속해서 노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팀 임펄스가 이기려면 알텍을 물면 되고 그렇죠. 윈터폭스가 이기면 알텍을 살리면 돼요. 그 전략이 잘 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트위치와 그레이브즈 CS 격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템에서도 격차 벌어졌고요. 네. 굉장히 좋은 플레이 해주고 있죠. 예. 지금 아발론은 저번 이제 두 번째 경기 다이러스처럼 못 커도 돼요. 그렇죠. 꾸역꾸역 어쨌건 예. 저 이제 알텍만 키우면은 그때부터 이야기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윈터폭스 선수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러쉬 선수 아까부터 탑을 계속해서 파줬기 때문에 바텀 쪽에 시야가 없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윈터폭스 선수들 누누가 오브젝트를 챙겨줘야 되는데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누누가 뭔가 지금 정글을 장악한다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저 거기다 헤카림이 6레벨 되면 한번 바텀에 다이브도 충분히 생각하려고 니달리가 적극적인 시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누누 자 뒤 한번 노려봅니다. 뒤 한번 노려봐요. 일단 움직임 봤습니다. 자, 아직 못 봤죠? 아직 못 봤어요? 놓쳤어요? 자, 여기서 일단 아드리안 체력을 봤는데요. 눈으로 들어갑니다. 얼음덩어리.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임팩트가 텔레포트를 타고 넘어오는데 이미 상황 끝났는데 상황 종료해요. 상황 종료해요. 그림을 잘 물러줬어요. 첫판 넘어치는데 앞으로 갈 때 마무리 쳤고 이거 아발론 선수 왜 텔레포트를 합류 안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임팩트 선수 일단 텔레포트를 잘 파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아발론이 바텀에서 뭔가 이득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거 타워를 밀어야 되는데 지금 니달리가 바텀 쪽에 있기 때문에 타워도 못 밀고요. 네. 아발론 선수는 왜 안 왔을까요? 일단은 뭐 네 헤카림이 없는 사이에 파밍을 하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겠고요. 방금 전에 만약에 아발론 선수가 텔레포트 타가지고 급성장만 걸어줬어도 글리브 선수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좋고 그럼에 따지면 임팩트 선수가 텔레포트 타이밍 기가 막히게 타고 와가지고 킬을 만들어냈는데 한 번 더! 자, 알텍 만화 없어요! 알텍 만화 없어요! 만화 없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 한번 밀어내고 일단 이제 아발로 와요! 아발로 와요! 아발로! 저 긁혔습니다! 스래시 사형 선고 사슬 찍기까지 들어가면서 아발로 만화 없거든요. 자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 알텍 지금 라인 다 터져요! 하지만 잔나랑 제드가 일단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 임펄스 저거 버리고 용이라도 챙겨야죠. 아발론! 에어먼 안 뛰어줬어요. 아폴로 아폴로 살았습니다. 아폴로 살았어요. 아폴로 살았어요. 자 제드! 그림자 표시. 그렇죠. 포멘터가 살려야죠. 이건 일단 아발론 선수의 텔레포트가 끊겼다는 게 치명적이었고 그레이브즈와 헤카림이 시간 정말 잘 끌어줬고 거기다 그레이브즈가 진짜 전멸을 앞으로 쓰면서까지 알텍 선수 잡아냈기 때문에 2등을 많이 챙겼고 거기다가 임펄 선수 용까지 챙겼습니다. 거기에 지금 미드도 밀지 않습니까? 제드가 위쪽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샤오웨이샤 선수 지금 신났어요. 라이딩 네.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죠. 아발론 사형 성공. 그냥 잡힙니다. 이거 그냥 아발론 예 수가이도 창까지 맞았어요. 이거예요. 창까지 맞았어요. 이거 아하. 사랑할 수 없죠. 써야 할 때 안 쓰고 뒤늦게 쓰다 뒷덜미 떡하고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아발론 선수 지금 약간 휘청거리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휘청이 아니라 이미 지금 퍽하고 쓰러졌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임펄스 선수들 용까지 챙겼기 때문에 정말 완벽하게 이득 챙겨갔습니다. 거기다가 야스오는 물론
이제 로밍을 가진 않았습니다만 미드에서 묵직하게 파밍하면서 제도와의 실수 격차 벌려놨죠. 네, 어 글립? 설마 어, 이거를? 네, 어, 네. 어, 어, 어. 바, 예, 보고 빠집니다. 아, 네. 네. 그렇죠. 일단 잘 빠져나갔죠. 자, 윈터폭스 디그니타스가 패배한 이 시점에서 어쨌든 승리를 쌓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지금 원딜러의 성장 차이가 너무나도 벌어졌기 때문에 과연 이게 알텍 선수가 아무리 자신을 지켜주는 챔피언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그걸 잘 이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고요. 자, 헬리오스 글러브 넘겨줬습니다. 거기다 헤카림이 지금 헤르메스의 신발을 타고 광해의 군까지 갔고 오 아폴로 궁극기 있어요 지금. 네, 누누가 와도 CC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큰 갱킹을 보여줄 수는 없고요. 자, 오 이거 한번 야소가 이제 자신감 있게 들어가 봅니다. 레벨가 8레벨이거든요 야소. 에어머니 예 그렇죠. 쉽게 안 띄우죠. 그렇습니다. 잘 피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건 샤오웨이 샤오 선수가 어제 무난한 라인전을 한 다음에 운영 싸움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었기 때문에 야소 지금 성장 능력 굉장히 준수합니다. 오, 자 여기서 임팩트. 임팩트. 예. 광해 검이 나온 상황이에요. 아, 근데 지금 미드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러쉬 지금 와가지고 태고의 생명력으로 야소의 체력도 채워주는 모습도 보여줬죠. 이거 지금 계속해서 좀 밀리는 구도가 되고 있는데요, 윈터폭스. 아, 일단 누누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미의 불씨로 이제 정글링밖에 할 수 없는데 니달리도 정글링이 빠른 챔피언이다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이득을 챙기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게 누누가 사실 이렇게 말리면은 가장 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초반에 누누가 탑쪽에 니달리가 많이 보였을 때 용이라도 챙겨갔었으면은 정말 좋은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판단하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 번 더. 이제 그레이브즈까지 탑쪽으로 올라오면서 탑인 샤파로 그냥 압박시켜주겠다는 건데 탈출 걸었어요! 탈출 걸어놓고 자, 샤웨이! 찔러갔습니다. 자, 이거 한 번. 어 근데 자 오히려 역으로 아 태고의 생명력 4! 아하 그래도 점화 데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대포 미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포 미니언 데미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역시 야소가 라인전만 터지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인전이 약하거든요. 오 자 사유씨 오 자 오 알텍 순식간에 체력 얼마인데 임팩트 궁극기 자 이거 오류 글리브가 위험해요. 아 전멸쓰고 도망쳐요 글리브. 잘했어요 지금 네. 글리브 계절포까지 잘 썼는데 아 알텍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알텍 왜 다시 돌아왔죠? 아 알텍 어제부터 약간씩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어제는 그라가스 배치기에 터지고 오늘은 헤카림에 터지거든요. 지금 왜 다시 돌아왔을까요 알텍 선수가? 그냥 뒤로 뺐으면 됐었거든요. 자 오늘은 포벨터의 컨디션이 좋습니다. 윈터폭스 포벨터를 믿고 가야 돼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아드리안 선수의 사용 성공도 기가 막혔었고요. 임팩트 선수가 집으로 귀환하려고 했었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서 궁극기까지 활용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네 알텍 선수 잘 잡아냈네요. 알텍이 좀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알텍을 좀 쉬게 만들고 지금 일단 제드를 네 일단 제드에게 좀 뭔가 기대를 걸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드가 방금 전에 미드에서 솔로킬까지 땄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제드의 운영 방식도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데 자 누누 누누 자 헬리오스 갑니다. 자 하지만 뒤쪽에 일단은 니달리도 왔거든요. 니달리도 왔고 자 클래시 왔습니다. 자 네 바람 장벽이 네. 너무 기가 막히게 깔렸어요. 바람 장벽 굉장히 좋네요. 자 일단은 알텍이 소위 말하는 군장 4개를 메고 다니다 보니까 약간 좀 지친 기색이 역력했는데 어쩌고간에 윈터폭스 그래도 미들 카드는 있습니다. 포벨터의 제드가 2킬 먹고 계속 수수 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팀 임펄스 선수들 그레이브즈 CS 수급도 굉장히 뛰어나고요. 네. 거기다 알텍 선수가 3번이나 죽었기 때문에 성장 차이에서도 충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소가 솔로킬을 따이긴 했습니다만은 CS 격차 벌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큰 손해는 아니죠. 자 일단 뭐 아발론이 뭐 못 큰다 하고 있으면 어쩌면 CS 잘 먹고 있고 그렇죠. 어쨌건 룰루는 마지막 끝에 한타 때 궁극기 뭐 도와줘 픽스 변덕쟁이 이것만 잘 걸어줘도 할 거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룰루 같은 챔피언이 라인전만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은 한타 때 자신의 아군을 지켜줄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라인전에 솔직히 못 커도 됩니다.
그렇기 문제는 때문에 예, 룰루가 못 크는 사이에 뭔가 누군가 커야 되거든요. 그렇죠. 룰루가 못 큰 사이에 지금 윈터폭스 선수의 조합을 보면 어 이거 잘하면 위험해요. 핑크와드 있거든요. 자 갑니다. 할텍 가요. 임팩트 파고 들어갑니다. 핑크와드 있어서 이거 잡힐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보이죠. 아발론 이거 와도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 오히려 아발론까지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게 아발론 뒤늦게 왔으니까 평타 현재. 자 하지만 니달리랑 글립 니달리가 오다가 말았어요. 포베터가 먼저 왔거든요. 야 이번에 아발론 굉장히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아발론 킬을 기록합니다. 방금 전에 텔레포트를 조금 더 빨리 탔었으면은 이게 알텍 선수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일단 텔레포트 타고 와가지고 포베터 선수와 글리블 선수를 앞세워가지고 킬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아군의 합류를 생각하고 이제 아발론 선수가 순간이동을 활용했고 그 결과 킬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탑의 셔터까지 밀어주면서 이득을 챙겨가려고 하는데 팀 임펄스 선수 그냥 눈 뜨고 볼 수 있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용 먹으면 돼요. 지금 블루워프도 뺏었고 용 먹으면 되고 바텀도 계속해서 압박 넣어주고 있고 팀 임펄스 분위기 굉장히 좋아요. 이 용 지금 2스택 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상대편의 조합을 꿰뚫고 이 팀 임펄스가 야, 알텍만 계속해서 집요하게 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누누와 룰루 잔나는 트위치만 지키면 되는데 트위치가 못 크다 보니까 정말 지금 게임 힘들 수밖에 없어 윈터폭스. 거기다가 아폴로 선수 지금 트리플 킬 챙겼고요. 거기다 CS 차이 원딜 40개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딜러의 딜 차이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진짜 믿을 건 포베터의 제드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드도 그렇게 좋은 성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2킬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은 야소를 상대로 CS도 밀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중요한 게 임펄스 선수들의 조합엔 이제 니달리가 포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누라던가 룰루가 이게 몇 대만 맞아도 솔직히 힘든데. 자 여기서 투명. 아 근데 예 버프가 안 걸렸죠. 네. 이제 저 이제 트위치 암살 조합에서 가장 심한 건 룰루의 버프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러쉬랑 탑을 가는데 아발론 약간 위험하죠. 자 아발론 혼자 남았습니다. 이거 전멸 남아있긴 한데 창 맞춰주고요. 네 사용 성공. 여기서 4승 채찍. 그렇죠. 아발론은 잡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브자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알텍 알텍이 파워방 파파파방 러쉬 탈진 물었어요. 하지만 마무리 지었습니다. 알텍 자 그렇죠. 사용 성공. 알텍 끌렸어요. 다음 버프가 그대로 줄 수 있는데 일단 계절풍. 아, 네. 임팩트 궁극기로 파고 들어갑니다. 클립까지 마무리가 되네요. 아폴로가 더블킥 기록합니다. 알텍이 힘을 쓰긴 했는데 야소? 네? 이거 방금 제드한테 솔로킬 또 따였죠? 네, 솔로킬 당했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제드의 성장이 이제 한 번 더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방금 솔로킬 굉장히 큰 의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포베터가 다시 한번 윈터폭스에게 이 호흡기를 달아줬습니다. 자 헬리오스가 이제 미드라인 밀고 있고 자 저건 이제 분위기 좋습니다. 포베터가 지금 알텍이 못하면 그렇죠. 포베터가 해줘야 돼요. 여기서 포베터 선수 일단 샤오웨이샤오 선수가 이니시 연 것 같죠. 여기서 탈진 걸고 자 바람잠별. 아 여기서 에어폰 스킬을 너무 성급하게 썼네요. 아 그 결과 분명 초반 딜교환은 잘했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그 스킬 적중률이 그렇죠. 떨어지면서 샤워의 샤워 또 위험해요. 자 에어폰 띄우고 슬로우 걸어준 다음에 자 하지만 뒤쪽에 합류도 합니다 팀원들. 네 자 일단은 알텍이 계속해서 쭉쭉 뭔가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자 거기다 CS라도 앞서고 있었던 샤오웨이샤오 선수가 포베터 선수에게 솔로킬 두 번을 내주면서 제 성장이 약간 멈춘 느낌도 없잖아 있거든요. 예. 자 이제 바로 이제 곧 있으면 나오긴 하는데 일단 뭐 바로 당장 두들기는 좀 애매하고 계속해서 라인 압박 넣었습니다. 팀 임펄스 자 거기다가 여기서 또 중요할 수가 있는 게 헤카림이 19분의 3일체와 헤르메스 민병대가 나왔습니다. 보통 헤카림 같은 경우 22분 3분쯤에 그렇게 코어템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좋은 성장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자 하지만 여기서 알텍 멀어요. 자 포베터가 계속해서 이제 그림자 활용해서 미니언 웨이브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밀어야죠. 사이를 비지고 틈타서 이샤타워의 체력을 반이나 날렸습니다. 아 이거 한번 파바바박 있기 때문에
트위치가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한번 암살을 해야 되는데 암살할 만한 챔피언이 딱히 없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있다고 하면은 스래시 정도인데 스래시가 혼자 돌아다닐 이유는 없거든요. 지금 아폴로랑 1대1 하면은 예, 체력 그냥 네. 확 날아갑니다. 치명타 한 번만 터져도 트위치 정말 숨도 못 쉬겠죠. 그렇죠. 게다가 아폴로 레드 버프 챙겼어요. 자 지금 이제 바텀 쪽에 누누랑 잔나가 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팀 임펄스 선수들 미 쪽으로 간다는 핑이 찍혔고요. 자 누누 일단 돌아서 가죠. 자 일단 정글 쪽 시야는 확실하게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헬리오스 저 지금 야소가 분명 아까 전만 해도 제드를 상대로 그나마 버텨줄만 했었는데 지금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야소가 지금 제드에게 솔로킬 두 번을 내줬기 때문이죠. 자 누누 어? 안 보였어요? 자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저 이거 샤오의 샤오. 아, 네. 와 저 미드에서 비즈가 밀려요. 알텍. 자 일단 계절풍 잘 살려주고 급성장까지 빠졌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샤오의 샤오서 한 번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들어갔어요. 하지만 안돼 탈진 걸렸고. 탈진. 자 바람장막으로 절대 못 막죠. 어 거기다 제드의 궁극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샤오의 샤오서 어떻게요? 라인전 잘 버텼는데 운영해서 제드한테 밀려요. 어 거기다 헤카림. 네. 저번에 이 윈터폭스와 팀 임펄스가 만났을 때도 미드 격차로 졌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이번 경기도 약간 미드 격차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포벨터는 4킬 0대서 1호시인데 와 샤오웨이셔 선수가 지금 0킬 3대서 0호시예요. 지금 거기다가 포벨터 선수가 크면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이텍 선수도 성장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소유할 그 무전기 메타 이번에 윈터폭스가 보여줘야 돼요. 어, 저 이거 알텍. 네. 지금 이제 샤오웨이 샤오 선수는 더 이상 스프린 운영하면 제드한테 계속해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린 운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합류해가지고 운영 싸움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타는 게 낫거든요. 지금 알텍이 못 컸을 때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주다 보니까 알텍도 지금 크고 있죠. 싸워야 됩니다. 헤카림 일단 민병대 텔레포트. 뒤쪽에 와드 많이 있어요. 자 일단 넘어올 수 있을 만한 와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뒤쪽에 와드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야죠. 자 지금 예 이펙터 선수는 집에서 예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오히려 트위치가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펙터는 계속해서 시동을 걸고 있고 아 예 네, 오 그냥 예 민병대 스킬까지 있으니까 그냥 우르르 가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잘, 이런 식으로 네. 임펄스 선수들 시간 주면은 진짜 트위치 룰루 버프 받고 잔나 버프 받고 끌어오르는 피까지 받으면 정말 빠르게 한 명 녹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알텍 선수의 아이템이 좀 빈약합니다. 몰라카만의 검 이외에는 지금 특히 이제 딜템이라고 보는 건 없거든요. 네. 저 일단 때렸는데 스래시가 집으로 간 걸 봤죠. 자 누누 정글 잡아먹기! 강타 그렇죠. 깔끔하게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첫 번째 용을 챙겼습니다. 윈터 폭스. 자 지금 아폴로 선수의 좋은 성장 능력을 바탕으로 스노우볼링을 굴려가야 되는데 이게 샤오웨이샤오 선수가 너무나 이게 너무 많이 죽었다 보니까 확실히 힘듭니다만 자 포베토 네. 일단 부시에 대기하고 있습니다만 임팩트 선수도 무리 안 합니다. 포베터 선수가 계속해서 이제 어느 양쪽 날개를 푸시를 해주면서 그렇죠. 이 알텍이 클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지금 룰루가 CS 먹지 않고 그냥 알텍 선수에게 주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텔레포트 올 바로 가요. 자 뒤쪽 제드 바텀이에요. 아하. 이거 좋아요 일단. 하지만 누누 정글이기 때문에 오 샤오웨이 들어갑니다. 궁극기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잘 피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드리안 전멸까지 써먹으면 진짜 바로 먹습니다. 샤오웨이 샤오선 쿨전멸. 자 여기서 일단 헤카리 잘려요. 임팩트 잡혔고 자 일단 바로 먹었습니다. 빼면 이득인데 자 여기서 알텍이 사용성을 있어요. 하지만 계절풍과 급성장은 아직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드리안 잡았고 알텍 킬 먹었어요. 뒤쪽에 제드 킬 먹었다. 포메터 제드의 포메터 제드 니달리를 돌려볼 것 같죠. 뭐든 볼 수 있어요. 니달리, 뭐든 볼 수 있어요. 니달리 밀고 자 여기서 아 그때 대천사의 포 여신의 눈물 스택 다 쌓았거든요. 방금 전에 일단 굉장히 특이했던 게 샤오웨이샤오 선수가 궁극기로 파고 들어간 다음에 전멸로 다시 한번 바론 쪽에 온 게 굉장히 재미있었죠 광경이. 네. 하지만 그래도 임펄스 선수들 바론을 챙겼기 때문에 바론을 챙기고 헤카린과
이제 두 명밖에 안 가능했기 때문에 일단 2등을 많이 챙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네 트위치가 1킬을 기록해가지고 성장에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이 됐죠. 자 트위치 요물 이런 거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지금 암살할 때 필요한 액티브 아이템 두 개 다 맞췄어요. 저기다가 이제 무한의 대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스태틱의 단검을 가게 되면은 정말 한 명 암살 금방 합니다. 저 두 개로도 지금 일단은 암살 세트는 완성이 됐어요. 이전에 더블리프트가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했을 때 항상 저 투코어템 완성되는 순간 그때부터 킬 수도 다 봤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지금 아폴로와의 성장 차이도 조금 나고 있고 헤카림과 야소를 트위치가 암살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니달리라던가 쓰레쉬 정도밖에 암살할 게 없는데 모여서 가면 모르죠. 거기 또 쉴드량도 장난 아니거든요. 룰루 잔나가 지금 쉴드 동시에 다 붙여주는 순간 체력만큼 차요. 그렇죠. 아, 한번 트위치가 그레이브즈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 레드 버프 둘렀고 바론 버프까지 있다 보니까 무리는 안 하네요. 네. 자, 또 포벨터 바텀 라인 살짝 바라보다가 뒤쪽으로 빠집니다. 이거 임팩트가 한번 노려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제드가 지금 4킬 먹었고 몰락하는 경우 최후의 속삭이 야만의 몽둥이까지 나왔고 거기다 닌자인 신발까지 갔기 때문에 데미지도 어느 정도 또 막아줄 수가 있겠고요. 저. 자 코베터 이제 뒤쪽으로 빠지는 데까지 성공을 합니다. 바로 버프 두른 시점에서 임펄 선수는 2등 많이 챙겨야죠. 물론 아직까지도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그 유리한 거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야지만 승리로 장식을 할 수 있겠고요. 저 유리한 상황에서 저 불안한 포지션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 앞에서 지금 왼쪽으로 살짝 빠지려고 하는데 검 들고 있는 사나이. 예. 네, 아직까지 야수의 성장력이 좀 부족한데요. 자, 룰루 불렸어요. 예, 거리가 좀 멀죠. 자, 지금 알테 은시 썼고요. 네, 암살하러 가기엔 지금 예 팀 벌써 네. 너무 뭉쳐 있습니다. 샤오. 아 이거 2차는 밀리겠는데요. 그렇죠, 2차 줘야죠. 바론 버프까지 눌렀었기 때문에. 2차는 그냥 깔끔하게 주는 게 맞습니다. 위터포스 선수 판단 잘했어요. 일단은 살아남으면서 줄 건 주고 꾸역꾸역 이제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솔직히 알텍 선수만 잘 크면은 임팩트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챔피언들은 물기가 이렇게 까다롭기 때문에 버티면 돼요. 후반까지만 버티면 진짜 트위치 파괴력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레이브즈도 물론 화력 자체는 막강합니다만은 이 트위치의 암살 능력 이걸 믿고 이제 가야 돼요. 제드도 역시 암살 쪽이기 때문에. 아 근데 문제는 이 아폴로 선수가 생존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드가 분명 자기 자신만 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은장식 들어가가지고 제드의 데미지를 무효화 시켰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알텍 일단 쉴드 받았어요. 아 네 아 예 룰루가 지금 미드에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약간의 소황 상태를 보이고 있는 양팀 분위기는 일단은 팀 임펄스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오브젝트에서도 일단 팀 임펄스 선수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아폴로 선수의 성장 능력이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타만 딱 벌어지게 되면 이거 트위치만 잘 물어내면 진짜 위터포스 선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힘들겠죠. 네. 샤오게이샤 선수 바텀 라인 내려갈 준비합니다. 미드 일단 정리했고요. 자, 하지만 물론 알텍 선수가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후반에 가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야수호도 무한의 대검 뽑은 다음에 몰락화 가기검 스태틱의 단검 가면은 진짜 데미지 세거든요. 임팩트! 자 무기수가 넘어갑니다. 자, 일단 무기 썼는데 뒤쪽에 합류가 더 빠른 거는 팀 임펄스 선수들이죠. 탈진 걸렸습니다. 포벨터 갈 곳이 없어요. 길을 잃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셧다운 제압키를 야수호가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소가 챙긴 건 의미가 굉장히 크죠. 일단 윈터폭스 선수는 제드 잘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드 1차 타워 압박시켜줘야겠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알텍을 지켜야 됩니다. 자 헤카림 텔레포트 기다리는 것 같죠. 자 이거 용 먹습니다. 이 용 자체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3스택이 되거든요. 팀 임펄스 이제 더더욱 이제 오브젝트 컨트롤 더 잘할 수 있고 운영에서도 이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야소가 제드의 제압키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야소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버틸 수 있어요 야소도 이제. 네. 팀 임펄스 여기서 이기면 이제 공동 3위 되거든요. 기회 잡았을 때 계속해서 진격해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알텍 선수가 뒤쪽에서 지금 운신을 쓴 것 같죠? 자, 파바바방! 아! 걸렸어요! 걸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일단 계절풍과 급성장! 자, 뒤에 잘 썼어요. 오! 근데 잘 버텼습니다. 뒤에 기지 한 번 더 있거든요. 헤카리 구우기 없는데 러쉬 일단 전멸 썼는데 알텍도 전멸이 있었죠? 근데 임팩트! 자, 아바라 살았어! 아바라 살았고 그 사이에 샤오윈 선수도 잡았고 러쉬 위험합니다. 포베터가 잡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순식간에 두 명 끝나는 상태! 위터박스 다시 한 번 진격할 수 있죠? 임팩트! 임팩트! 자, 알텍 방금 전에 급성장과 계절풍 거기다 탈진까지 정말 잘 지켜줬기 때문에 알텍이 살았던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건 간에 원딜을 살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원딜 무조건 살리고 그 후를 바라봐야 돼요. 그 사이에 포베터 선수가 그냥 완전히 전장을 휩쓸었고요. 네. 분명 여기서 알텍 선수 위치 굉장히 안 좋았어요. 혼자 있었고 여기서 야소가 장박으로 다 막아준 덕분에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 아드리안 선수의 사연 성공 기가 막혔습니다만 여기서 급성장과 잔나의 계절풍으로 정말 잘 버텨줬고 여기서 아폴로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포베터 선수까지도 데미지 다 넣어줬고요. 러쉬 선수 짤림과 동시에 헬리오스 선수 진짜 얼음눈덩이로 얼음덩이 제대로 들어갔고 아발론 그렇죠. 선수 그 체력 없는 상태에서 쉴드를 살아나가는 사이에 러쉬를 포베터가 끊어냈고 그림자로 도망치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포베터 영이 한타 때 가장 큰 건 임팩트 선수가 구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정말 아쉬웠죠. 자 어쩌면 간에 이번에 한타 제대로 했습니다. 그렇죠. 윈터폭스 선수들 알텍 선수가 끌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알텍 선수 잘 살려준 덕분에 한타를 승리로 장식을 했죠 방금. 그렇죠. 두 명이나 끊었어요. 자 그러면서 트위치가 이제 코어템을 하나 더 맞췄습니다. 최고의 속삭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야소도 어느 정도 이길 수 있고 핵칼이면 조금 힘들겠습니다. 왜냐면 가시가부스 같거든요. 그렇죠. 때리면 때릴수록 본인의 체력이 깎여요. 그렇죠. 거기다 니달리도 약간 있는 게 조냐의 모르시가 있기 때문에 자르더라도 뒤쪽에 팀원들의 합류를 생각하면 니달리도 힘듭니다. 약간 좀 자르는 플레이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힘든데 여기서 아발론. 자 아발론이 예, 일단 살아돌아가는데 성공하죠. 그렇죠. 아발론도 일단 프로예요. 그렇죠. 프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은 있겠죠. 그건 좀 네.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네, 능력이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포베터 선수가 이제 미드라인 밀고 있고 네. 자, 일단 미드 쪽 라인 클리어 해줬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알텍 선수도 어느 정도 성장 능력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아직 모릅니다. 윈터포스 선수 지금 불리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알텍 선수도 잘 컸고 포베터 선수도 잘 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자 이제 팀 임펄스가 미드라인만 정리했습니다. 바론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양팀 모두. 그렇죠. 하지만 헬리오스 선수가 플레이하고 있는 누누 역시 정글링 특효화돼 있고 알텍 의시 썼어요. 끌어오르는 피까지는 받긴 했는데 근처에 암살할 만한 챔피언이 없거든요. 네 버프 받으면 굉장히 빠르죠. 네 일단은 미니언을 밉니다. 자 일단 러쉬가 계속해서 미드라인을 정리해주고 있고 아폴로 선수와 아드리안 선수가 미드라인을 좀 정리해주고 있는 가운데 니달리가 살짝 옆으로 빠지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펄스 선수들의 라인 상황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알텍 암살할 수 있는 게 네 일단 스레시 구국이 빠졌어요. 러쉬 포킹 들어가야죠. 자 일단 예. 예, 미니언 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성공하고요. 자 일단은 알텍 선수가 이제 뭔가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 여건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아드리안 선수의 스레시가 궁극이 빠진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고 저런 식으로 네 바론 갑니까? 바론 자 하지만 비켰어요. 예, 있어요. 근처에 있어요. 지금 이거 윈터폭스 선수 생각해야 되는 게 라인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빠른 판단해야겠죠. 자 빠른 판단을 일단 뒤쪽으로 빠집니다. 윈터폭스. 자 이거 빠지면은 임펄스 선수들이 역으로 바론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지금 위치만 봐도 임펄스 선수들이 조금 더 위치가 좋고요. 자 계속해서 진영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팀 임펄스. 아 거기다 이제 곧 있으면 임팩트 선수의 텔레포트도 돌아오기 때문에 집으로 귀환해서 민병 대 텔레포트로 이니시를 열 가능성도 굉장히 있습니다. 높아요. 네. 자 헬리오스 계속해서 본인의 정글 위주로 돌고 있는 가운데 알텍 선수의 다음 코어템이 뭘지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코어템을 따라가긴 했는데 일단 알텍 아폴로 선수와 이제 아이템 질 차이가 약간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바텀의 라인 상황도 너무나도 안 좋다 보니까 만약에 바텀에 룰루를 제외한 나머지 챔피언이 가게 되면은 임펄스 선수도 그냥 바로 충분히 틸할 수가 있겠죠? 자, 제드가 일단은 상단부에 있습니다. 룰루가 하단부로 내려가고 있고요. 일단 순방위도 이긴 합니다. 자, 아발론. 거기다 트위치가 지금 민첩성의 마운트로 간 건 역시 다음 템은 무한의 대검을 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예. 자, 와드 설치하면서 상대편의 바론에 대한 의도를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일단은 바로 일단 쳐요. 쳤는데 들켰죠. 헬리오스도 확인했습니다. 순간이도로 아발라 넘어오죠. 일단 텔레포트 빠진 것만 해도 이득이에요. 임펄스 임팩트는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임팩트는 텔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파고 들어갈 가능성도 높은 알텍. 네, 맞자마자 창호를 일단 견제 한번 해주고 뒤쪽으로 빠진 아발론. 자, 지금 은신 없을 때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예. 하지만 용 나왔기 때문에 안전하게 용 가져가면서 용 4스택이면 바론도 금방 녹일 수 있고 있죠. 이미 지금 딜 자세는 확실합니다. 여기서 어? 스택까지 싸우면은 네, 여기서 자 이거 헬리오스 안 걸렸어요. 아, 다행입니다. 방금 아쉬운 게 아드리안 선수가 사형선고 쓰려고 잠깐 부시 밖으로 나온 모습이 보여줬었거든요. 아하. 어차 여기서 하지만 진영 임팩트 선수 들어가기 좋아요. 자, 포베터가 약간 좀 긁혔습니다. 자, 일단은 예, 용은 내줬습니다만 바론은 내주면 안 되거든요. 자, 윈터폭스. 지금 이게 윈터폭스 선수의 위치가 바론 쪽에 있는데 묶였어요? 팀 선수들 네, 네. 이거 그냥 갈 수밖에 없죠. 자, 묶였습니다. 이거 가도 지금 알텍이 지금 바론한테만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오, 예, 체력이 다 날아갔어요. 빠졌어요. 포벨터도 딜러진들이 지금 체력이 다 날아갔습니다. 빠지면은 임펄스 선수는 미드에서 미니언을 몰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미드 이 업제이터 그냥 밀어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지면 간 거 봤습니다. 그러면 바론 가죠. 그렇죠. 지금 알텍이 멀리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일단 가는 거 취소했어요. 캔슬. 자, 근데 모릅니다. 일단 쳐요. 자, 이거 상황 봐야겠는데요. 이게 바론이 마지막 자, 헬리오스 끌렸어요. 헬리오스가 아,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일단 사형선고 기가 막혔고 이렇게 되면 바로 먹고 임팩트 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알텍 잘 빠져나고 계절풍 좋아요. 자, 임팩트 포벨터 시간 잘 끌어줬는데 아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창이 터졌어요. 트리플킬. 룰루가 헤카림을 잡긴 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미니어 웨이브가 약간은 있거든요. 그거 바로 버프 받으면 더 강해져요. 이거 헬리오스 선수를 일단 아드리안 선수가 사형선고를 끈 다음에 CC 연기가 들어갔고 마지막에 헤카림이 진짜 위쪽에서 아래로 파고 들어가면서 알텍 선수의 전멸을 빼놨기 때문에 알텍 선수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죠. 아벌런이 지금 뒤쪽에서 미드라인 미니언 웨이브 제거하고 있는데 다 부질없어요. 끝내면 되죠. 여기 미니언 웨이브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절대형도 있다고 해도 그냥 사형선고 사슬치식으로 끊어줄 수 있는데 야스워 고기 때릴 필요 없죠. 그냥 네, 체력 반날렸고 어쩌면 뭐 쌍둥이 타워 하나 남았습니다. 자, 아발로까지 넘어온 상황. 쌍둥이 타워 날아갔죠. 자, 이거 빨리 안 끄면 오히려 역으로 위험해요. 야쏘 잡혔어요. 거기 아폴로까지 슬로우. 네, 이거 헬리오스 얼음덩어리 추격하네요. 가자 붙여놓고 슬로우 승천해보죠. 알텍 알텍 셧다운. 자, 아드리안까지 아드리안 잡으면 더블킬. 자, 일단 한번 버텼습니다. 자, 이거 유니콘스 오브랑 푸나틱 경기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아직 모릅니다. 물론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긴 했었습니다만 네. 헤카림 수가 있어요. 헤카림 근데 와드가 없거든요. 그쵸에 일단 저쪽 핑 하나 찍혔죠. 진짜 저쪽에 와드 하나 있습니다. 와드 하나 있긴 한데 제드가 일단 집에 있거든요. 아, 네, 일단 막아야죠. 일단 본진 지키는데 힘을 씁니다. 그렇죠. 혼자 가도 제드랑 1대1 해가지고 솔직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없거든요. 그렇죠. 물론 가시가복과 뭐 얼어붙은 신장 란드인 내역까지 두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단 안정적으로 플레이해주네요. 그래서 블루와프 자, 갔습니다. 자, 어쩌건 간에 지금 윈터폭스도 기회를 계속해서 잡고 있어요. 신락같은 희망 계속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알텍 선수가 방금 전에 더블킬을 기록했기 때문에 승천의 부적 거기다 룰루의 변덕쟁이 누누에 끌어오르는 피까지 받게 되면은 진짜 말 그대로 트위치가 미쳐 날뛸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여기서 또 변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야스오가 수은장 치기가 나왔고요. 거기다 바람장박으로 파바바방 막기만 해도 진짜 트위치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죠. 말 그대로 예 지금 야스오에겐 바람장박이 되겠지만 윈터포스 입장에서 바람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야스오의 플레이 하나하나가 이 트위치의 딜량을 이제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임팩트 선수가 마법 장르팀을 안 갔어요. 룰루의 데미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발론 선수가 아이템 다 갖춰놨군요. K-레드 굉장히 좋아요. 4킬을 일려서 6어시입니다. 오늘 아발론 타임 굉장히 빠르게 왔고 계속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임팩트 선수가 파고 들어간 다음에 트위치의 딜만 막아주게 돼도 충분히 팀 임펄스 선수도 그냥 이길 수 있는 각이 나오고 있죠. 막아주기만 해도 돼요. 헤카림이 자 일단은 라인 정리합니다. 윈터폭스 용 1분 30초랑 남았는데 윈터폭스 지금부터 나오는 용은 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룰루가 뭐 라바돈의 죽음보자 공허의 지팡이 쓸데없이 큰 지팡이 모렐로 모미콘을 뽑아도 데미지를 넣어줄 수 있는 스킬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힘들죠. 자 일단 알텍 헤카림 오고 있죠? 하지만 쉴드량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쉴드 거는 순간 알텍은 한번 사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아발론 이 물리면 안 돼요. 아발론이 물리면 안 됩니다. 빠지고 일단 아하! 뒤쪽에 알텍이 딜을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죠. 거기다 궁극기까지 알텍 날아갑니다. 알텍 지키는 챔피언이 궁극기 없어요. 아 마지막 순간에 아발론이 물리면서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ALCS에서 스프링 8주차 두번째 날 네번째 경기는 팀 임펄스가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드리안 선수 정말 아까부터 사형 선고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잘 들어갔던 게 이 게임의 승리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사형 선고 정말 타겟팅처럼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임펄스 C9이 팀 에이스에게 패배했거든요. 그와 동시에 팀 임펄스가 승리를 기록하면서 10승 6패 공동 3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 경기 윈터폭스 선수들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이제 하지만 아쉬운 모습 보여줬죠. 이제 윈터폭스는 팀 리퀴드가 1승만 해도 LCS의 잔류는 힘들어집니다. 이제 승강전 하러 가야 돼요. 그렇죠. 임펄스 선수들 일단 임팩트 선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러쉬 선수 니달리 창도 굉장히 좋았고요. 샤오웨이샤 선수 라인전에서 좀 안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에 3인 궁극기 넣으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모습도 보여줬고 그렇죠. 아폴로 선수 라인전에서 진짜 킬과 어시스트 기록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준 건 역시나 아드리안 선수의 스그레쉬가 정말 슈퍼플레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아폴로 선수가 이제 쑥쑥 성장하기도 했고 초반에 트위치를 잡는다라는 전력 자체도 팀 임펄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 만나보셨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 피글렛의 저주 언제 풀릴까요? 현재 2승 7패를 기록하고 있는 피글렛이 다시 한번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팀 코스트와 팀 리퀴드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스프링 함께하고 계십니다.